이 코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. 얘들아 안녕! 안녕! 배고프다. 우리 밥 먹고 회의하자. 선배님 오랜만에 진짜로 짬뽕 어때요? 아 너네 모르는구나. 나 진짜로 끝냈어. 왜요? 입만 열면 거짓말이더라고. 안 와서 전화해보면 출발했다 그러고, 그래도 안 와서 전화해보면 곧 도착할 거라 그러고, 입만 열면 거짓말. 사람이랑 중국집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닌 것 같아. 아우 우리 좋은 얘기만 하자. 야 어디 중국집 괜찮은 데 없냐? 소개 좀 해봐. 아, 요 앞에 저기 응. 우정각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봐봐.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 진짜 메뉴 괜찮아요. 야 메뉴 괜찮네. 네. 식사 왔습니다. 이거 너무 괜찮다. 네. 야 이제 진짜로 시키지 말고 우정각 시켜. 네. 진짜로 이제 시키지 마. 알겠습니다. 아 불편하게. 야 누가 진짜로 해서 시켰어. 진짜로 하시. 아니 뭐 어때. 야 바꾸는 게 뭐 어때서. 됐어. 아, 옷을 더운가 봐요. 누가 4월달에 파카 입니? 더워 죽겠네. 어? 진짜 여기 괜찮다. 아 여기요? 네, 그래. 이제 여기 시켜. 잠깐만요, 그래. 시킬게요. 와. 괜찮네. 저 국주 씨 잠깐 얘기 좀. 뭐야 뭐 얘기해 보세요. 뭐야? 아니 국주 씨. 아니 도대체 요즘 왜 이래요? 뭘요? 지금 짬뽕 안 시킨 두 달 넘은 거 알아요? 그래서 어쩌라고요? 아니 왜 그러는 거 왜? 아 제가 잘못했어요. 뭘 잘못했는데요? 사실 어제 나이트 갔어요.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? 이거 아니에요? 아저씨가 나이트를 가든 뭐 하든 제가 무슨 상관이야? 아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? 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정말. 중국집이라고요? 짜장 짬뽕 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. 제가 바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요. 짜장 시켰을 때 옷에 튀지 말라고 앞치마 챙겨주는 그런 센스, 짬뽕 시켰을 때 홍합 건져낼 수 있는 앞접시를 챙겨주는 그런 다정함,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. 아저씨 그런 거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해서 안 시킨다고요. 가시라고요. 안 시키긴 뭘 안 시켜요. 국주 씨가 저희 집 짬뽕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저희 가게처럼 국주 씨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가게 이 동네에서 없다고요. 국주야 밥 먹자. 여기요. 여기. 야 여기 맛있어. 와. 야 너무 맛있겠다. 건희야 이 새끼야 밥 먹자. 나 반말해요. 아 죄송해요. 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. 감사. 뭐야 야 짜장면 시켰어? 나 한 입만. 아 뭐야? 아 뭐 하나 더 갖다 드려? 아니 그냥 나눠 먹을게요. 아 예. 아 짬뽕 시켰네. 야 나 한 입만. 안 돼. 한 입만. 아 부족해 안 돼. 어떻게 짬뽕 하나 더 해드릴까요? 아 아니요. 이대로 B세트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. 아니 선배님 여기 더 줄 데가 없는데요? 줄 데가 왜 없어? 여기 있잖아. 충분해. 회의할 때는 요렇게. 아, 먹자. 아 먹어. 아, 주시. 어머. 왜 그래 왜? 아 이빨 깨졌나 봐. 왜? 괜찮아요? 잠깐만 이거 짬뽕 국물에 돌 아니야? 돌? 어, 맞네. 이거 돌 맞네. 이 자식 설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자식아? 죄송합니다. 이거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우 안 가도 돼요. 어차피 전 안 씹어요. 야 너 씹니? 안 씹다 바로 그냥 호로록이지. 뭐 누가 이빨로 씹어. 아 괜찮아. 먹어. 네 그럼 맛있게 드세요. 아 고마워요. 영원할 것 같지? 못 보던 얼굴이네. 너 사수가 누구야? 영만이 형이요. 영만이? 왼팔에 장미 문신 있는 애? 맞아요. 내 후배 될 뻔했네. 잘 들어. 이 바닥 좁다. 겸손하게 행동해. 네, 겸손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, 이 자식이! 이 자식. 너 이거 보여? 이거 국주 씨가 나 오토바이 탈 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사준 거야. 이 자식아, 웃줄 대지 마. 아, 그거요? 저도 받았는데. 전 LED 선글라스예요. 낮에는 이렇게, 밤에는 이렇게. 그리고 아주 어두운 밤에는 이렇게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국주 씨, 잘 입을게요. 잘 입어요. 뭘 잘 입어 이 자식아! 너무 잘 소화하지 않니? 핏이 좋으니까 소화를 잘 시키잖아. 저 국주 씨, 저도 저쪽 기 사줘요. 아 소화하는 게 왜 이래요 정말? 뭐 소화가 안 돼요. 왜 이래 더럽게 정말? 잠깐 얘기 좀 해요, 얘기 좀. 저 밥 먹고 있잖아요. 아 잠깐이면. 아 영재 천천히 먹어. 아 진짜. 왜요 왜? 아니 도대체 말을 해줘야지 내가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. 말을 드려요 그러면? 네. 지난주에 제가 탕수육 시켰던 거 기억하시죠? 네 기억하죠. 탕수육은 어때요? 바삭바삭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눅눅해져서 왔어요. 왜 그랬냐고요? 왜 눅눅했냐고요? 왜요?
너 어금니 썩어서 싹 다 뺐잖아! 어머 세상. 어머. 어머 씨. 어금니 썩어서 바삭바삭한 거 먹으면 잇몸 아프잖아요. 어 세상 누가 얘기한 거야? 너네가 얘기했지? 누가 얘기한 거야 정말? 국주 씨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송곳니 뒤로 싹 다 쐬가는 거 내가 봤어요. 국주 씨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눅눅하게 가져다 준 거란 말이에요. 왜 내 맘도 몰라주고. 됐어요. 저 그런 말 안 믿어요. 저는 안 넘어갈 거예요. 저 진짜로 안 시킬 거니까 가세요.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. 기다리지 마세요. 가세요. 아니, 얼른. 알았어, 갈게요. 진짜 왜 저러는 거지? 먹어. 괜찮아. 얼바리세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짬뽕 들고 한입 들어버리렴. 불타는 짬뽕? 짬뽕! 고춧가루 팡팡 짬뽕! 고춧가루 팡팡